2019년 우리는 새해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보는 관점도 또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고 그래서 거의 같은 본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공관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어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언어나 내용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 하게 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데리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갈등의 장본인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갈라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가였지만은 그는 갈등의 제공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이 문제로 서로 헤어졌습니다만은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멘토 역할을 갖다가 해주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배웠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웠지만은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숙해진 이 마가는 나중에는 바울은 물론이고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은 성도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었고 마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에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약하여서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마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갇혀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성실하게 사역을 배웠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믿음을 키워서 바울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마가가 로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마가복음인 저자인 마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란 다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또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마음처럼 일을 또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실수, 실패, 갈등 이것만 꼭 씻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책만 하고 있으면 참회라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더욱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훈련과 단련의 과정으로 삼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서 또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적절하게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았던 갈등의 중심이었던 마가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도와서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자라가야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 권사가 되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고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단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인격도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목표도 세우지만 영적인 목표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씨앗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4장에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으니 금방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죽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의 밭에 떨어졌는데 역시 싹이 나지만 옆에 있는 가시나무와 방해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씨앗은 뿌리도 깊게 내리고 방해물도 없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의 또 두 번째 씨앗 이야기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시작을 하면서 다시 씨앗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했더니 어느새 싹이 나고 싹이 자라나고 자라난 싹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알차게 여물고 그래서 낫을 가지고 추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렇게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심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백야드에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갖가지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잎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며칠 있다 나가보게 되면 흙 밑에서 고개를 들고 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파리가 커지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쑥쑥 자라서 따먹게 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심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정말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고 어떻게 햇빛을 받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조금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든든히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세 번째 씨앗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씨앗이 거의 다 작습니다만은 겨자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들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는 말처럼 천국에 갔더니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길을 갔다가 걸어 다녔고 자기가 평소 타고 싶었던 차가 자기 집 앞에 떡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자기 집은 대궐과 같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작다. 그렇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뽑게 된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늘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깊은 뜻이? 예수님은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천국의 모습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로 자라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이라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올 10월 말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내가 직접 걸어보고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공기를 내 코로 직접 마셔본다는 것 그것부터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 물건들,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만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꼭 보고 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겨자씨를 팔기 때문에 뭐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겨자씨가 요거 1mm, 2mm밖에 안 되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정말 작은 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했던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게 되면 3m, 4m까지 자라서 마치 나무와 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가 나무처럼 엄청나게 키 큰 풀을 가리키면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겨자씨, 겨자나무라 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을 커다랗게 자란 나무에 비교하고 계십니다. 즉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 전과 후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심겨질 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그 큰 가지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엄청난 힘과 권력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엄청난 힘을 이길 더 엄청난 힘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력과 권력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으실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와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을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의리의리한 저 호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낮음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자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마어마한 성공과 권력과 부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음과 겸손과 섬김과 작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싫고 큰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낮음은 싫고 높은 것이 언제나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단번에 큰 것만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새해에 우리에게 목장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장을 새로 편성할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다들 편한 사람들, 잘 알고 친한 사람들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처진 사람 싫고 매사에 열심인 사람들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다. 여러분, 누구하고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누구하고 같은 그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게 주어진 영혼을 성실껏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왜 우리들에게는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입견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서로 말씀 안에서 사귀고 일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이 기쁨, 그런 하늘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 묵상 말씀인 마가복음 5장에서
수많은 귀신,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에 노임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 먼저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알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밖에 큰 거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큰 것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작은 것은 다 무시하고 큰 것, 편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그것이 작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심고 나면 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 할지라도 자란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자란다, 자라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자랍니다. 갑자기 무슨 큰 은혜를 받았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한다,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뭐 오락가락하는 걸 보았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쉬지 않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뻗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뻗는 것, 이건 한마디로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식물도 보십시오. 자라지 않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믿음이 나의 사역이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씨앗이 심겨진 후에 자라고 크고 가지를 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겨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겨진다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고 심겨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 과정이 싫더라도 심겨진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겨져서 묵히고 썩고 희생하고 죽을 때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예 없어진 후에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때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실패해서 땅에 묻히는 순간 같을지라도 그때를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겨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자라고 커지고 가지를 뻗는 사람이 되느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힘들고 지칠 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땅속에 묻혀서 꼼짝같이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자씨보다도 더 작았던 나의 믿음이 자라고 가지를 뻗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함을 통해서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을 밝은 곳에서보다 어둠 속에서 더 많이 감춰두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긴 전에는 빛나지 않는 것처럼
씨앗이 땅속에 묻힐 때에만 자랄 수가 있고 가지를 뻗을 수가 있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장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땅속에 묻혀서 때로는 어둠과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자라고 가지가 뻗고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었더니 어느새 싹이 나고 그 싹은 자라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포용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는 큰 나무의 그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들이 둥지를 칠 수 있는 큰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늘과 큰 가지라고 하는 것은 쉼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넉넉함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서 가지를 뻗고 지나가던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게 해주고 피곤한 새들은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쉼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무를 입었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결박과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쉼터가 되어주셨고 샘터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늘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주는 것 그 그늘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게 그늘입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주셨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그러한 삶이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남수단에 봉사활동하다가 암으로 생을 마친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2001년 가톨릭 사제가 되어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갑니다.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이태석 신부는 전쟁, 가난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활동과 구호 운동에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병원도 짓고 진료소도 만들고 매일 200명, 300명의 환자를 돌보고 인근 80여 개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갖다가 다녔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교 11년 과정을 꾸려서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기숙사도 짓고 도레미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들려주어서 톤즈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서 동네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줬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뒹굴던 아이들에게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2008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을 그린 영화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지 종교를 뛰어넘어서 톤즈가 달려간 이 톤즈로 달려간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지갑을 열어서 이태석 신부가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그런 헌신적인 그러한 삶은 그 나라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이태석 신부를 따라다녔던 10살짜리 소녀는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작년 연말에 드디어 의사가 됐습니다. 그는 다시
남수단에 돌아가서 이태석 신부가 했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한센인들의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이태석 신부의 말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늘이 되었고 큰 나뭇가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쉴 만한 둥지를 제공해 준 진짜 예수님처럼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했으므로 후회 없이 살았고 날마다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준 톤즈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그늘이 되어 주었는지요? 누가 나의 나뭇가지에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큰 가지가 되어 주었는지요? 나의 그늘에서 누가 쉬고 가는지요? 나의 그늘에서 누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목을 축이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누군가의 그늘이고 쉼터가 되는 겁니다. 그 그늘에서 누군가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늘을 만들어가는 큰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만드는 그늘이 아니라 인격으로 그늘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그늘, 배려와 배품의 그늘을 갖다가 더 넓혀가는 가지, 넓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넉넉한 그늘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씨앗은 작디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변변치 못하다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미하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까지 없어질 때 생명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씨앗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깃들일 수 있는 큰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거치지 않고는 나무도 거목도 될 수도 없고 그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은 자라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씨앗을 가지고 더 풍성한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